미래엔 유과 머니인 머니아웃 시작합니다. 네, 기말고사의 마지막 단원 머니인 머니아웃. 자, Do you spend your allowance wisely and carefully? Spend는 뭐 쓰다 소비하다 이런 거니까요. 너 allowance 아셔야겠죠? 용돈을 wisely 현명하게 또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느냐. Or 또는 Do you run out of money? Run out of money 밑줄 쫙 거주시고 완전 고갈시켜버리다 다 쓰다 money early months 매달 초에 early months 아 every month군요 every month 매달 돈을 다 써버립니까? Look at the two tables and think about your own money. 두 개의 표를 봐라. Look at and 그리고 think about 생각해라 your own money에 대해서. 자, are you worried all the time about money? Like Brian? 너는 항상 걱정을 합니까? All the time, 항상, always, every time. 돈에 대해서, like Brian, Brian처럼. Then, 그러면, it's time to make a budget. 밑줄 쫙 거죠. 별표. 자, it is 어쩌고. 자, 버젯을 만들 시간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It is 뜻이 없습니다. 여기가 뜻이 없어. 진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밑줄 친 it은 말하는 게 없다. It's time to a monthly budget. 월별 버젯은 뭡니까? 버젯 예산입니다. 예산. 월별 예산은 말이죠. is a plan인데 about how much money you are going to spend each month. 그래서 뭐냐? about 뭐에 대해서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you are going to 너가 할 것인가 to spend 사용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each month 각 달마다 each에 밑줄 거주고 months에 밑줄 거주세요. s 안 붙였죠. 그렇죠? each every 단수치고 봅니다. Let's be smart like Jenny. 자, 우리 스마트해지자. Jenny처럼. By doing four simple things. By doing four simple things. 네 가지의 간단한 것을 by ing 밑줄 거주시고. By doing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밑줄 거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1, 2, 3, 4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절차를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Make a list of all your spending. 너가 사용하는 모든 지출, 너가 쓰는 모든 지출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Where does your money go every month? 야, 너의 머니가 매달 어디로 가냐? Where does your money go? It's important. 또 나오죠. 자, 한번 더 갈까요? 자, 그것은 뭐뭐이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거예요. It be young to, 뭡니까? 가져와 진주하죠, 또. X. 얘가 진짜입니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뭘 찾아내는 게? Find out before you build your budget. 너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뭔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내는 게. First,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어디에 쓰는지 알아내는 게. First, write down a list of the expenses. 그래서 첫 번째는 써내려가세요. 쭉 써내려가세요. List of the expenses. 지출의 이 리스트를 쭉 써내려가세요. Then, 그러고 나서 You will know, 너는 알 것이다. Everything that you spend all your money on. 여기에 밑줄 별표. 이 문장.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뭐 개관은 그만할게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근데 그냥 요거만 볼게요. You will know 에
에브리띵. 이거 아이고 미쳤군요. 있읍시다. 'You know everything' 더하기 자 뭘 합쳤냐 'You spend your money on' 그것에 대해서 돈을 썼다는 거고 위에는 너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거 밑줄을 그어보면요 이것과 이것입니다. 네. 얘네 둘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뭐랑 뭐랑 합친 겁니까? 일단 접이랑 대를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합쳐라 풀어라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없애주시고 대명사. 그 다음에 이 앞에 자 에브리띵에 알맞는 관계대명사를 달아줍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쓰시면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0%. 띵할 때는 대세를 줘야 됩니다. 대. 이거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자, 혹시나 선생님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전 까먹었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사람일 때 후 사물이 사람이 아니면 which 그리고 둘 다 일 때 대시고 그리고 선행사 아예 없으면 what입니다. 자 이런 걸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뭐라 한다. 아 나는 시험에 들어가면 who which 헷갈리게 쓰지 말고 that만 써야지. 나 무조건 that만 쓸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의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 그놈들을 잡아먹어야겠다. 자 첫 번째, 어떤 거를 내냐? that만 쓰는 경우. 오직 that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오직 that만 가능한 경우. 자, 첫 번째 경우, 선행사가, 선행사 뭔지 아시죠? 앞에 가는 명사. 선행사 명사가, 이 명사가 하나뿐. 하나뿐. 야, 특정 소수라고 쓸까요? 네. 특정 소수. 특정 극소수일 때. 자, 예를 들면, the only. 우리 반에서 머리를 자른 유일한 학생이다. 한 명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 나와도.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서수. 서수 뭔지 아시죠? second, first, third, 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써도 우리 반에서 네 번째로 빠른 학생이다. 한 명밖에 없죠. 이런 거.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선행사 뒤에 that을 줘야 됩니다. 너 위치나 what을 못 써요. 선생님 이거 아닌데요. 자, 두 번째 경우. 선행사 any 불특정 다수일 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딱 정해지지도 않았어.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선행사일 때입니다.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anything, everyone, anyone, any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no, nothing, no, no one, nobody 이런 거. 이해가시죠? 필기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that밖에 못 써요. 어디지? 여기구나. Everything that you spend money on. 자, 만약에 아, 이게 진짜 선생님이 작정하고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때가 뭐냐면 that은 절대 안 되는 경우입니다. that은 절대 안 되는 경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여기도. comma that과
전치사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얘네 줄은 가능하질 않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요렇게. 아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저 everything만 쓸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위치나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땡겼다 칩시다. 이렇게 쭉 땡겨서 끝냈어. 이 맨 뒤에 있는 오늘 이쪽으로 잡아 땡겼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전치사랑 대시 묶였죠?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작정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요렇게. 여기까지 봐주시고, 다음. 어쨌든 절차를 외우는 건 중요합니다. Make decisions about your budget. 당신의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After you make decision. 당신이 결정한 후에 뭐에 대해서 about your income과 expense. income은 수입, expense는 지출. 너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write them down. 또 써내려 말할 것들을. be sure to include all the income or expenses that you have planned. be sure to 밑줄 쫙 걸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꼭 뭐뭐뭐뭐뭐 해라. 반드시 뭐뭐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include, 포함시켜라. 이런 뜻이죠. 뭘? 모든 인컴과 모든 지출을 that 나오죠 that you have planned. 아 이걸 안 썼네요. 죄송해요. all. 네, all도 불특정 다수에 들어가서 that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 모든 수입, 모든 지출, 너가 계획한 예전에 계획했던 예전부터 쭉 계획했던 모든 걸 다 써라. make sure 밑줄 꺼주시고, 꼭, 뭐뭐뭐뭐 해라,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be sure처럼 똑같아요. make sure it's realistic. 그것이 현실적인지, 꼭 확인해라. 확실히 해라. 아니면 꼭 그것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to be,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밑줄 꺼주시고. 성공적이기 위해서, you should provide 너는 제공해야 되는데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밑줄 그어주시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죠. information 셀 수 없어서 many가 아니라 much로 받아줬네요. 똑같은 말은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써도 됩니다. you can 이렇게. 자, 그 다음 줄 that is 동그라미 쳐주시고 즉 연결해서 꼭 봐주셔야겠죠. you have to include 너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뭘 포함시켜? Even small things. 심지어 아주 작은 것들. In your budget. 너의 budget 안에. Do you forget to include things? Include 많이 나오네요. Forget to include 밑줄 그어주시고. 뭐뭐 할 것을 까먹답니다. 미래에 뭐 할 것. Include 지금 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라. 뭐 include things 할 것을 까먹지 마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including 동명사를 쓰면요 옛날에 뭐 한 것을 까먹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like buying a birthday card 생일 카드를 사는 것처럼 무언가를 포함하는 걸 까먹지 마라. 그런 것들 for your mom 너네 엄마나 going to the movie 극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소한 것들 빼먹지 마라. keep your budget up to date 너의 budget을 up to date keep a 목적어, 아, keep, 목적어, 목적보 순으로 온 거고. update 밑줄 그어주세요. 최근의 이런 뜻입니다. 최신의 update. 그래서 너의 버짓이 업데이트 된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거죠. keep your budget up to date. review your budget every month. 너의 버짓을 매달 리뷰를 해라. 복습해라. 다시 봐라. and make sure. 또 나왔네요. 꼭 뭐 해라. You are on the right back, right track.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라.
꼭 올바른 트랙으로 가라. After the first month, 첫 번째 달 후, after 나왔죠? 동그라미 쳐주시고. Before, after잖아, 이번에. 첫 달 후, take a minute. 시간에 가잖아. To sit down and compare the actual expenses and your budget. 그래서, 시간을 가져. 어떤 시간이냐면, 앉아서, 일단 앉아. To sit down and compare. compare가 뭡니까? 비교하답니다. 비교하다.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와 뭐를? compare A and B로 썼네요. 그죠? and 동그라미 쳐주시고. 실제 expense. 실제 지출과 and budget. 너의 budget. 예상과의 비교하면, 그런 시간을 가져. then, 그리고 나면, you will know. 넌 알 것이다. 뭘? How to improve your budget. 어떻게 너의 예산을 개선할 수 있을지, 더 나아게 할 수 있지. How to improve. 어떻게 뭐뭐 할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됐나요? 이게 끝인가? 끝이군요. 네. 그래서, money in, money out. 뭐야, make a budget. 그 예산을 만드는 방법. make budget에 대해서 나왔고. 이번 과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before랑 after 같은 쉬운 걸 준 건데, 관계대명사 문제를 가지고 두 문장을 하나로 줄이든지, 한 문장을 둘로 풀어내든지, 또는 대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시험 잘 봅시다. 미래의 6과 끝.